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최영식 담양 군수와 함께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군수님을 모신 이유가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늘부터 5일 동안 담양에서 대나무 네. 축제가 열리는데요. 네. 어떤 축제인지 먼저 소개를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담양의 대나무 축제는 국내 유일의 대나무를 소재로 한 유일 축제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고요. 네. 오늘부터 7일까지 6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웰빙 관광 1번지 중로원과 도립대학 1원 그리고 영산강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관방천 공간 속에서 이 다양한 체험거리를 함께 볼 수 있고 문화와 접할 수 있는 축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물론 다 보고 가면 좋겠지만 네. 이 중에서 추천해 주실 볼거리가 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그 국내에 천만 명의 관광객의 빅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광주 전남에서는 저희 담양이 유일하게 5위권에 들어가 있는데요. 대단히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중로원의 힐링을 이번에 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로원은 그 여름에는 피톤치드 2배에 해당되는 중로원 자체만 걸은 것만 하더라도 힐링이 돼가지고 건강을 크게 향상시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저희들은 그 테마블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에게 그 운수 대통 하십시오. 저희 담양의 인사가 지금 운수 대통 하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운수 대통이라고 하는 테마별 공간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중로원 그리고 도립대학 1원에는 다양한 전시 체험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 그 관방천 저희 담양에서는 이제 백진강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 공간에 대나무 카누 체험이라든지 또 소코리로 이 물고기를 잡는 체험이라든지 또 우리 어린이들이 물총 쏘기 네. 악을 물리치는 네. 그런 다양한 체험거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5일이라고 얘기했는데 7일까지니까 네. 네, 6일 네, 동안 6일입니다. 열리는 네네, 걸로 예,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네, 예. 체험 행사도 굉장히 많이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참 중요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네. 있나요? 우선은 이제 그 대나무를 소재로 한 가족 단위 또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나무 소코리로 영산강 발원지에서 이 물고기를 잡는 그런 체험도 있고요. 네. 이번에는 참 아주 좋은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어요. 중로원 과 관방재림에서 인문학 명사들과 함께 담양의 대나무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체험 달빛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었고요. 또 중로원과 관방재림 메타세콰이아의 소위 숲속을 걸으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체험거리도 만들어냈고요. 아울러서 이제 관방재림 일대 지금 단빛예술창고가 있는데 단빛예술창고에 세월호 3주기 홍성남 작가를 비롯한 12분의 작가분들이 세월호 기념 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념 전시는 많은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전시 공간이기 때문에 꼭 한번 함께하시는 관광객들이 들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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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지역 축제에 비해서 이 대나무 축제가 갖는 특별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대나무는 유일하게 대나무 그 자체가 체험이고요. 네. 숲에서부터 음식 그리고 다양한 소재로 만드는 이런 체험을 함께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는 이 축제장의 공간성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 중로원, 관방재림, 영산강의 시원지인 백진강, 그리고 메타세콰이아길, 담양 속의 유럽마을이라고 하는 메타프로방스.
여기에서 더 확대해 나가면은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라고 할 수 있는 창평의 슬로시티. 네. 예, 그리고 이제 가사문학의 저희 담양은 이제 본거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서세원, 시경정, 광주권에 있는 또 환벽당, 가사문학관, 송강정, 백일홍의 진술을 볼 수 있는 명옥헌 등 다양한 가사문학을 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담양번에 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네. 너무 다양하네요. 네. 이 대나무 박람회 이후에 대나무 축제를 네. 찾는 분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성공 비결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 그 대나무 박람회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직간접에서 약 한 3천억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담양 다움의 매력인 것 같아요. 담양만이 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태 환경 그리고 또 담양만이 어떤 느낄 수 있는 고지적함 또 담양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 이러한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지금 700만 관광시대를 열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이 담양의 그 원동력이 뭐냐 그러면은 담양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담양다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네. 많이 몰리다 보면 주차난 네. 문제가 좀 심각한 네네, 것 같거든요. 네네, 예.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저희 담양은 2015년도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충분하게 주차장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나무 박람회가 개최됐던 곳에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축제장 주변에 3,20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아울러서 더 폭발적으로 오시게 되면은 예비적 주차장이 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난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비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네. 이 대나무 축제뿐만 아니라 혹시 네. 다른 또 추천해 주실 만한 저희 이제 담양에 오시면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식이죠. 네. 담양의 떡갈비 또 담양은 이제 그 중로원 앞에가 국수거리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대잎국수 등 다양한 국수를 또 체험할 수 있고요. 대나무 이 죽통밥이라는 대나무 통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창평에 가면 창평국수가 유명하고요. 다양한 먹거리 자체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남으시면 적어도 담양은 이 관광을 하려면 2박 3일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담양호에 가면 아름다운 이 호수와 더불어서 힐링할 수 있는 용마루길이 있어요. 아마 그곳에도 연인과 가족과 함께 걸으면은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네. 또 소세원 문화재 훼손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소세원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 소세원의 문화재 관리를 원형과 자연스러움을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담양의 다양한 문화재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 중단을 시켰고요. 네. 제반 문제점을 언론에서 참으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종 문화재 현장에 대한 원형 보존과 권역을 설정을 해서 네. 철저한 그 종합적인 계획을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종합 대책이 좀 필요할 것 네네,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이야기를 바꿔서요. 네. 군수님이 네. 죽광이라는 별명이 네. 있다고 예, 제가 예. 들었습니다. 그만큼 네. 대나무에 대한 애정이 네. 있는 건데 네. 왜 대나무를 선택하신 건가요? 지금은 이제 저희 담양은 대나무는 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2,400헥타인데요. 만 헥타 조림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담양에 가지고 있는 가장 성장 동력이죠. 그래서 이 만 헥타를 조림을 하게 되면은 이 담양의 자연 치유도시가 돼서 이 관광 산업, 그다음에 농업의 브랜드, 친환경 브랜드, 인구 문제, 주거 문제를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찬여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죽강의 별명은 중록은, 지금은 아주 최대의 성공 사례가 됐습니다만은 중록은 조성할 때 우리 군민들이 젊은 군수 뽑아서 지역을 좀 발전시키라고 했더니 쓰잘데없는 대밭사고 있다고 그래서 네. 대나무에 미쳤다 그래서 죽강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이 별명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3단계를 쓰려고 합니다. 네. 대나무를 더 많이 조리면 넓을 광. 그리고 현재 일부 이제 빛광 단계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렇게 조성하고 나면은 3단계에서 빛광을 쓰는 담양이 그야말로 빛나는 그런 담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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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세우고 네. 계신가요? 그 메타프로방스는 이제 대법원에 소송 계류 중입니다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의 승소나 패소 여부를 떠나서 이 사업은 당초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패소가 됐을 때 다소 그 여러 가지 이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패소가 된다 하더라도 재절차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일부 패소되면은 무산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획대로 완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저희 5월 7일까지니까요. 많은 네네. 분들이 축제에 참여해 주셨으면 네네. 좋겠네요. 네네. 오늘 말씀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